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작가 주은빈입니다. 저는 주로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작가입니다. 작년 초에 개인전을 하는데 이제 관람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이제 그림책으로 만들어 봐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서 막연하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림책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연치 않게 어린이책 미술관에서 작가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고,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제 그림책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감정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감정들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 투영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도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다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미지의 세계 혹은 신비롭다고 느끼는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나 또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바다를 바라봤을 때의 웅장함이나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의 고요함, 그리고 바닷속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나 산호초들의 알록달록한 색감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바닷속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주로 수채화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 이후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재료이고,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맑고 투명한 느낌 혹은 공간의 깊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재료가 수채화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수채화로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다양한 재료로 작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함을 간직한 아기가 여행을 하면서 많이 보고 많이 느끼면서 점차 성장해 나가는 스토리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앞으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바닷속을 여행하는 아기를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에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료함을 느끼고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불안해합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위로와 감동을 주고 싶습니다. 바닷속 아기처럼 목적지에는 정답이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찾아가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림책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어서 작업하는 동안 굉장히 즐거웠고,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작업으로 다양한 곳에서 제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게 즐겁게 작업하는 작가가 되려고 합니다.